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제 EBS 다큐에 이렇게 출연하시게 됐는지. EBS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요. 특정 학교만 찍을 순 없으니까. 거의 그 말투가 교수님이시죠? 그렇습니까? 이게 되게 차분하고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오네. 예,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한 20개 정도의 학교에 EBS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진짜 교수님처럼. 저희가 이제 두 학생을 찾고 있다. 그래서 함께 멘토 멘티를 하면서 함께 공부할 친구들을 찾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어떻게 또 저희들을 그 와중에 선택해 주셔가지고. 본인 입장에선 감사하지만 약간. 아니 꼴찌로. 규민 씨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규민 씨는? 아니 저는 뭐 20개 학교 뭐 그런 건 처음 듣는 얘기. 그러니까 이 내막을 전혀 모르고 있군요. 네네네. 네, 근데요. 이제 저도 1학년 때 반장이었고 이 친구도 이제 반장이어서 좀 볼 기회가 잦아졌다가 이제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 그런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있는데 꼴찌란 말을 딱 빼고. 네. 속이 타셨구나 그냥. 네. 네. 대학 갈 때 스펙으로 써야겠다. 그치, 이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뭐 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솔깃해서 한 건데, 방송 딱 나오고 보니까 전기 꼴등으로 이제. 그건 처음에 몰랐어요? 네. 그쪽 PD님한테도 들은 적 없고. 그냥 두 학생이 함께 짝을 이뤄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았구나. 알아서. 네네. 진짜 한창 감수성 예민할 때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차 꼴찌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눈으로 막 말할 거야. 맞아. 이게 사실 꼴찌라는 단어가 주는 폭력성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 당시 PD님도 오셨어야 되네. 나중에 중간 인터뷰로 그 PD님을 한번 좀 섭외를 해서 왜냐 PD님 입장도 좀 있어요. 그쵸, 있겠죠.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또 억울할 수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처음부터 부제를 정확하게 딱 정하고 가는 건 아니니까 좀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런 꼴찌라는 단어가 좀 귀여운 느낌이 규민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사전에 이제 허락 없이 좀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사실 이슈가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규민아, 도윤아, 너무 잘 커줘서 너무 고맙고 규민이한테는 미안하다. 아저씨가 좀 너무 대표적인 꼴찌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하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실제로 도윤 씨가 전교 1등이고 규민 씨가 꼴찌가 맞나요, 그 당시에? 성적상으로는 제가 그때 성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코뼈가 부러져서 네, 시험날이 겹쳐서 시험 못 보고 성적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PD님 측에서도 쟤는 꼴찌네 뭐 이러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을 못 치렀기 때문에 이제 시험 성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꼴찌는 아닌데 당연하죠. 근데 저는 봐봤자 누가 보겠어 라는 생각에 또 다큐잖아요. 그래 뭐 그냥 하자 해서 부모님한테 그냥 할게요 그러고 했는데 전화 진짜 많이 받으셨는데 그쵸. 이게 사실은 누가 보겠어 하지만 되게 많이 봐요. 엄청 많이 봐요. 엄청 많이 봐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봐. 특히 다큐일수록 어른들이 많이 봐. 되게 많이 봐. 맞아. 다큐여서 더 독이 됐어. 완전. 예. 네. 함께 녹화하시면서는 좀 도윤 씨는 어땠는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규민이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저야 저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프로젝트 자체가 규민이가 저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그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때로는 규민이한테 막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막상 나온 다큐를 보니까 너무 제가 말을 너무 조금 험하게 해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말이 조금 제일 좀 미안했어요? 공부할 때 토하면서 해. 막 터나올 것 같다 그러면 봉지를 가져서 토하면서 하란 말이야. 막 그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리액션이 좋다. 아니, 제가 리액션이 되게... 리액션이 이렇게 떨어뜨린... 근데 뭐 이렇게 뭘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키를 왜 그래?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외워? 터나요? 터 나올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마. 그렇지. 정말 나올 것 같으면 봉지를 갖고 와. 터 하면서 해. 이걸 그대로 외워. 그렇지. 이 문제거든? 그대로 외워. 자는 거는 솔직히 좀 한심해요. 자는 건 충분히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도 정말 뒤에 나가서 서 있으면서 잠을 깰 수도 있는 건데 아예 그냥 수업 자체를 포기하는 거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니까
방송 나갔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김민희한테. 예, 예. 내가 너무했다고. 아, 지금이라도 슴슴한 사과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방송상으로 그런 것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그쵸, 그쵸. 사실 임팩트 있는 것만 자르다 보니까 항상 임팩트 있는 말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슴슴한 말도 했는데. 방송은 또 그래야 예. 이 보시는 분들이 확 몰입이 돼요. 슴슴한 말 했어봐요. 도윤 씨가 처음부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루의 아침에 되겠습니까? 벌써 그럼 맥이 확 풀리잖아. 수학 문제 하나를 놓고 친구들과 씨름 중이었네요. 수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깊게 파놓은 함정이 있다 해도 그 함정을 딱히 발견했을 때 아, 그 희열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다 써먹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배워야 하나? 이거 우리 저기 할머니가 많이 하시던 그죠? 자기 이름 석자만 쓰면 되지. 자기 이름 석자만 쓰면 되고 더하기 곱하기 빼기. 그죠. 도윤 씨는 좀 어떻습니까? 본인이 수업 받다가 좀 잠이 와서 잔 적 있어요? 그래도 있겠지.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든지 안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고등학교 때 세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왜요? 자지 않으려고 막 한 겨울에도 그냥 차가운 물로 그냥 네. 막 냉수마찰 하고 막 저는 그렇게 깨우치려고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아 근데 사실 저도 막 예. 공부가 막 대단히 재밌다? 저도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예.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공부하면은 이렇게 웃으시는 거죠? 아 지금도 왜 딴 데를 봐요? 아 맞죠, 맞죠. 근데 막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면은 저는 고등학교 3년을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냥 재밌게 하자라는 주문을 제 스스로 그냥 많이 걸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맞는 얘기예요. 우리 또 도윤 씨에게는 그만큼 또 공부가 잘 맞았던 거고. 아니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아.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도 열심히 살 수 있는 때가 많을 텐데 굳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치. 피디님이 저한테 쟤는 집에서 공부하는데 넌 맨날 나가 있냐. 아, 나가 있냐. 집에 좀 있어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중간에도 이제 막 안 하고 싶다. 아. 이거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피디님께서 따로 이제 부르시더니 아 괜찮다.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난다. 거의 다 좋다. 거의 다 했다. 그래서 막 도닥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나왔어요 방송에. 방송에. 네.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표정 썩어가지고. 진짜 잔인해. 네, 그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저 카메라 들고. 와 진짜 이거. 다음 쉬는 시간 밖에 나와 있는 규민이를 발견했습니다. 짜증 많이 났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해요? 왜요? 오늘 야자 안 할래. 왜요? 재활학 수술 안 했으니까 갈래. 내가 왜 했지? 저희 다큐가 정말 완전 극사실주의였거든요.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정말 있는 그대로의 저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장면 역시 그냥 여과 없이 나가지 않았을까. 사실을 추구했던 그런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친피디파? 친피디파요? 저 친피디파죠. 도윤 씨는 상당히 그 피디님 쪽에 좀 약간 더 좀 사측이네 사측. 규민 씨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저 도윤 씨 입장에서는 좀 3개월 마무리하고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 우선 굉장히 뭐 시원섭섭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마이크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저도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저의 일상의 맞죠. 생활이라든지 맞아. 말투라든지 그 마이크가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그런 행복함, 그런 시원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민이한테 많은 정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좀 아쉬움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비록 이제 저희는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학생이지만 예.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나중에 또 어엿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아직 머리 왜 긁어요? 머리 왜 긁어요? 아니 가려울만 해. 가려울만 해요. 저도 긁을까 했거든요. 나도 가려운데 참아야 되나? 네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다큐를 찍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이제 규민 씨는 이제 3개월간 그 전교 1등하고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네. 어쨌든 좀 어땠어요? 전교 1등이랑 공부했다기보다는 전교 1등의 공부를 바라보고 전교 1등 옆에서 숨 쉬는 거 정도? 처음에 좀 열심히 같이 해볼라 그랬는데. 아 그랬는데. 네. 이제 저는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해야 하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무작정 옆에서 외우라고 시키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외우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보고는 외우래. 자기 공부해야 되니까. 아. 네. 아니, 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공부는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암기는 또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 공식 같은 거. 우리가 구구단을 마치 외워야 되는 것처럼. 네. 그거는 뭐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학습 시작하는 거. 도윤 씨도 약간 열이 좀 받은 것 같네요. 저도 이제. 근데 반대로. 도윤 씨도 규민 씨 때문에 좀 내가 이런 거 좀 신기했다 내지는 이런 걸 좀 영향을 받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규민이 그림을 처음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뭐 예술 작품을 본 줄 알았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더라고요. 진짜 잘 그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뭐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하는 것도 그 많은 장점들 중에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전혀 교만할 게 아니고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정말 감사하게 이 부분에 작은 재능이 있을 뿐이고 규빈이는 또 그림이라는 면에서 또 다른 큰 재능이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각자 장점들이 다르니까 칭찬에 약한 타입인가 봐요. 네. 좀. 칭찬하니까 막 어쩔 줄 몰라. 차라리 욕을 해줘. 저랑 좀 비슷한 게 많네요. 저도 막 칭찬받으면 막 이게 저기 조셉이 방송 보면 많이 귀엽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일단 말년이가 흐름을 끊었나요? 끼는 걸 기가 막히게 껴요. 잘한다. 말년이 잘해. 괜히 또 길어질까 봐. 아니. 괜찮아. 아, 왜냐면 이제야 고백하는데 네. 촬영 끝나고 제가 들어버렸어요. 뭘요? 그 세훈님한테 그 다 좋은데 좀 촬영 시간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다음부터 만년아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또 봬요. 만년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또 뵙겠다. 만년아 네, 조심히 가세요. 아, 너무 재밌으시다. 아, 세호야 말이 많더라고. 아, 그걸 진지하게 들으셨고. 그래서 저는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늘상 조셉한테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말 좀 줄여. 아, 말 좀 줄여. 예. 인형처럼 있다가. 예. 그럼 조셉도 이제 기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우리들의 그냥 티키타카예요. 서로인데 또 뭐 삶에 바쁘다 보니까 연락이 좀 뜸했다. 7년 만에 다시 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서로.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톡에 생일 공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7년 동안 그걸 공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왠지 느낌에 왠지 그걸 공개로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로 딱 돌렸는데 그날 딱 규민이한테 딱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가 야, 유키즈에서 연락이 왔더라. 이렇게 그렇게 이게 연락이 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딱 일주일 전에 그런 또 우연히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생일 선물이네. 생일 선물. 맞습니다. 어떻게 7년 만에 또 그렇게 또 생일 축하한다고 또 문자를 보내게 됐어요? 갑자기 또 그레오리는 때문에 다큐가 뜨고 해서 이 주변에서 막 연락 오고 해서 생각이 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비둘기가 됐네요. 진짜 그러네. 소원 성취했네요. 그 또 보니까 또 비둘기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귀가 작아요. 왜 아까부터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마. 아니 귀 작은 건 왜 얘기해? 아니 좀 비둘기가 귀가 좀 작으니까. 네. 그죠. 아 근데 비둘기 좀 닮았어요. 닮았어, 진짜 닮았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0년 됐을 때 한번 다시 한번 찍고 싶다 이런 다큐를 얘기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다시 다큐를 찍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은지 뭐 3년 후인데 3년 후에도 뭐 그때는 좀 깜찍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아, 이쁘고 귀엽고 깜찍하게 학창 시절 귀여웠고 지금은 이쁘게 군복무중이었다면 3년 후에는 깜찍하게 있지 않을까? 네, 깜찍한 비둘기가 돼서 우리 도윤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대로라면 아마 이제 의사 면허를 따서 그렇겠죠? 의사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 저의 지금의 소망대로 그때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제가 처음에 꿈꿔왔던 그 소명감 있는 그 의사가 되는 것이 저의 10년 후에, 3년 후에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EBS라는 촬영을 통해서 최고의 일기를 썼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이걸 돌아봐도 정말 그때의 저의 시절을 생생하게 다시 또 기억해낼 수 있고 소환해낼 수 있는 거니까 가끔 저도 이제 그 일기장에 적혀있는 다른 분들의 댓글들을 가끔 봐요. 댓글들을 보면은 항상 이제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거든요. 열심히 살라고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는 너무 과분한 관심과 또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분들의 좀 기대에 그래도 엇나가지 않게 저희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또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학생의 신분을 다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네, 좀 흐려졌고 입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찔러보고 싶다. 근데 이제 저도 가끔 댓글을 봐요. 되게 좋은 말들 되게 많이 써주세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좋은 댓글 보면서 힘도 내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